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경북에서만 3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최근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를 두고 농작물 재해 보험사와 피해 농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진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본 경북 도내 농가는 3만 2천 곳에 이릅니다. 피해 면적은 2만 800여 헥타르인데 사과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영주의 한 사과밭. 냉해로 꽃이 수정되지 않아 사과나무가 휑합니다. 나무 300여 그루에 달린 사과는 고작 800여 개. 하지만 최근 현장을 다녀간 손해평가사는 3,600여 개의 사과가 달렸다고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에 보고했습니다. 3년 된 사과나무입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이 사과를 포함해 한 나무에 서너 개가 달려 있는데 보험 조사원들은 7개가 더 많은 10여 개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조사를 요청했고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의뢰를 다시 했지요. 재조사 해가지고 와가지고 재조사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800개를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손해평가사는 표본으로 잡은 나무의 착가량을 조사한 뒤 전체 나무수를 곱해 계산한 바람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온 착가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드리고 제가 조사한 데 사인 하시겠습니까? 사인 받아 오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 외에 뭐 보험금이 있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냉해 피해 농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수원 규모가 작은 경우 오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착가량이 10만 개 이상 넘어갈 경우 조사 결과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때 10만 개가 왔는데 8만 개가 왔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더 적게 왔다. 그러면 증명을 해보세요. 이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6만 개를 어떻게 제가 살려요? 이에 대해 농협 손해보험 측은 손해평가에 대한 농가 측의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재조사 시에는 1차 때와 다른 손해평가사를 보내고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